신을 불러서 신이 인간한테 불려와서 저 사람의 어떤 걸 만들어주기 위해 저 사람의 욕심을 치우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해한다. 살을 내린다. 이거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는 대신에 조건은 반드시 본인들이 혹독하게 치르셔야 됩니다. 네, 착두신당 이상정원입니다. 지금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가능 안 해요. 왜 가능 안 하냐면 뭐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지금 인현왕후였죠. 인현왕후가 장희빈하고 엮이면서 인현왕후가 이렇게 단명이 죽었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어찌 보면은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이 사주를 알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로 참 많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만신들이 하는 얘기로는 왜 그거를 원래는 양밥이라 표현을 했죠. 한 번인가 제가 뭐 TV를 한번 보니까 나오던데 뭐 지금 뭐 드라마가 나오는 게 근데 결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어찌됐든 이 뭐 내용은 만신들에게 좋은 얘기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그럼 만신들이 하는 역할은 고작 뭐 큰 신이든 작은 신이든 신을 불러서 사람을 해하고 그 사람의 돈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살려주고 죽여주고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거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시대 역할, 그래서 이제 신은 양신이 있고 음신이 있습니다. 똑같은 신인데, 그래서 양신은 선신이라 표현을 하고요. 음신은 악신이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신의 입장에서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는 거는 없습니다. 선신은 너는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가라라는 말씀은 있으시대. 이걸 이렇게 해라 내가 도와줄게는 없습니다. 선신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음신은 보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모든 저주든 양밥이든 어떤 거든 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럴 바에는 인간은 하나의 이렇게 우리가 줄에 매달린 인형밖에 되지를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동남아권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이 법이 있죠. 지금 왜 어떤 사람에게 부인에게 뭐 저주를 내려서 뭐 부인이 뭐 바람이 났으니까 부인을 죽여달라 어째달라 뭐 이런 법들이 통한다 이라던데 이 양밥을 쓰든 뭐 방법을 쓰든 뭐 방책을 쓰든 이런 걸 한다라는 거는 하는 사람들 또한도 아세요. 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본인도 부차적으로 다친다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미워서 이 사람에게 어떤 방법을 취했든 양밥을 취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걸 취했으면 일시적으로 보기 싫은 그 사람을 내 눈에서 드러내고 이 사람이 뭐 교통사고가 났든 이 사람이 뭐 뇌졸중으로 쓰러졌든 풍을 맞았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채 못 가서 이 사람이 누운 지 100일이 못 다가서 당신은 고부로 받게 돼 있다는 게 이게 양밥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하지 마라는 게 신의 첫째 원칙이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런 경우가 왔을 때는 부부지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파헤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양주부처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양밥을 써서 방법을 써서 이 사람들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빗대는 것들은 제자들이 만신들이 하는 게 고작 신을 불러서 신이 인간한테 불려와서 저 사람의 어떤 걸 만들어주기 위해 저 사람의 욕심을 치우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해한다. 살을 내린다. 이거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음신. 그래서 이 음신에서 행하는 거는 그 대신 들어주는 대신에 조건은 반드시 본인들이 혹독하게 치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악마에게 조건을 내걸 때 내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그 대신 넌 딱 나에게 하나만 달라 그랬잖아요. 그림자. 그래서 인간은 그림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죠. 결과적으로 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팽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백만장자라도 뭐예요. 방구석에 앉아 들어가 죽거든요. 결과적으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이렇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게 음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술의 방법, 옛날에는 이런 주술의 방법들이 지금 뭐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뭐 이런 쪽에서는 행하고 있죠. 이런 주술의 방법들이. 그런데 이런 거는 그 국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라의 주신들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라가 어느 정도의 크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프리카의 주신이 다를 거고 일본의 주신이 다를 거고 미국의 주신이 다를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신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 양밥을 쓰거나 방법을 쓰거나 이렇게 쓸 만큼의 주신이 아니시라는 거거든. 이게 통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때 우리가 26년, 25년, 불과 20년 전만 해도 대타코 다 했거든요. 이거는 왜 그냥 대수되면 직접 소를 잡거나 직접 돼지를 도살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때는 되었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신이 변하기 전, 우리나라의 주신이 변하기 전 이런 건 통용이 되었던 거고, 지금은 이미 이 주신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산 동물을 우리가 그 모가지를 따서 또 산 짐승을 동물을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은 이게 안 통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통하느냐, 이 원인의 결과가 누구에게 있었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살을 내릴 때는 합당해야 되고, 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보다 힘이 커야 됩니다. 막말로.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힘이 작은데 B라는 사람에게 살을 내리면 그대로 이 사람이 두들겨 맞는 거죠. 그대로 두들겨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나보다 힘이 한 끗이라도 위에 있는 사람 덤비지 마라 이랬거든요. 지금은 욕을 행하는 자나 욕을 이렇게 행하자고 부탁을 하는 자나 요거는 동시다발로 벌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일을 아무도 행하는 자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게 지금 통용이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신령에,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거는 지금 양신에서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음신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주술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안 통해요. 그래서 요거는 TV에서 조금 만신들의 이미지를 조금 나쁘게 자꾸 표현을 하셔서 요게 조금 기분 나빠서 제가 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는 좀 표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싶으네요.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